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12죠? X라는 건 없어지고 17. 그럼 이것이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X는 37. 기울기 배웠었죠? 분수 하면은 항상 레이쇼가 생각나고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이것 값이 있어야겠죠? 어딘가에.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걸 12배 쫙 늘린 거 확대한 곳에 가보면은 12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우리가 수학 실력을 늘리고 싶을 때는 아, 분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레이쇼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레이쇼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울기로 비주얼라이즈 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쉽게 이것이 이해가 되고 풀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낸 문제죠?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아주 잘 달아주셨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X자로 곱해서 푸는 것을 하지 말고 기울기를 생각해서 한번 풀으라고 했죠? 이 2분의 7이라는 어떠한 기울기를 가진 그래프에 이 기울기가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어느 점이 이 기울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은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하니까 X가 그대로 살아있고 합을 해도 더 살아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없애기는 여기다 아래에다가 2를 곱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래에 2를 곱으면 2X 빼기 6이 되고 이쪽에도 2를 곱했으니까 이쪽에도 똑같이 2를 곱으면 여기가 4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니까 2X, 2X 이제는 당연히 없어졌겠고 여기를 보니까 9하고 마이너스 6, 저쪽에 6, 이쪽에 9 그러니까 15 15 차이가 되고 여기서는 이 두 개 차이를 보니까 7에서 4를 빼면 3 그죠? 그러니까 15 차이가 나도록 그래프를 쫙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그 말은 15 차이가 나게 하려면 지금 현재 3 차이니까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러면 여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20 2x 빼기 6이 20이니까 2x는 26 x는 13 확인해 볼까요? 위에다 13을 넣으면 26 여기에 9를 더하면 얼마예요? 35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죠 분수 레이쇼 기울기로 봐라 이 문제를 보면 기울기 3분의 2 차이를 보고 확대 그럼 A는 9 이 문제를 보면 똑같이 기울기 3분의 2 이것은 합을 보고 그대로 확대 그럼 B는 12 만일 오늘 문제처럼 합이나 차로 변수를 없앨 수 없으면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문제를 쉽게 바꾼다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